학생들이 모두 하교한 어느 오후. 주무관 A씨는 평소처럼 학교 시설물을 꼼꼼하게 점검 중입니다. 등등 교체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깜빡거리네. 내 학생들 등교하기 전에 빨리 교체해놔야겠다. 형광등 사다리는 여기 있고 안전모는 전등 교체하는 건데 꼭 필요할까? 에이, 뭐 잠깐인데 그냥 쓰지 말자. 다음은 사다리인데 잡아줄 사람이 필요할까? 비중환님을 불러서 같이 할까? 에이, 비중환님도 바쁠 텐데 그냥 혼자 하지 뭐. 전등 교체를 하던 주무관 A씨는 사다리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바로 이송됐지만 결국 중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건 당일 만약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주무관 A씨의 사고 현장을 재구성해보고 재해 발생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해가 발생한 원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안전모를 미착용하고 작업한 것. 둘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전 2인 1조로 팀을 구성하지 않았던 점. 만약 사건 당일 주무관 A씨가 안전모를 착용한 후 사다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2인 1조로 팀을 구성한 후에 작업했다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이동식 사다리 관련 사고 재해 수는 약 4만 건. 그중 사고 재해자는 3만 8,571명, 사고 사망자는 26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동식 사다리 사고. 이동식 사다리 작업을 간단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안전수칙을 가볍게 여기는 것도 사고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사다리 위에서 추락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동식 사다리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작업 지침을 알아볼까요? 사다리 작업은 작업 높이 3.5m 이하의 작업에 한해서 경작업, 고소작업 대 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다리를 사용하게 된다면 전구 교체나 조경 등의 가벼운 작업에 한해서 반드시 다음에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해야 합니다. 먼저 작업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사다리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데 발판의 고정 상태, 고정 핀 손상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다음은 아웃트리거 장착 여부의 확인. 아웃트리거에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미끄러진 방지 패드 등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벌어진 방지 핀 내 동작 이상 유무를 확인해줍니다. 그리고 사다리를 놓을 곳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평평한지도 확인해야 하는데 기울어 있거나 미끄럽지 않은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사다리 점검과 함께 사다리 작업 시에는 낙상 사고를 대비해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줍니다. 또한 사다리는 반드시 2인 1조 작업이 기본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보조 작업자는 사다리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사다리를 잘 잡아주는 역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다리에 접근하지 않도록 잘 통제하고 주 작업자에게 공구나 자재를 공급해주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때문에 보조 작업자는 단순히 작업의 보조 역할 뿐 아니라 주 작업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다리에서 발을 디딜 때는 항상 발판을 확인하면서 천천히 이동합니다. 작업 시에는 최대한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작업자의 무게중심이 불안정하면 곧바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상부는 작업 발판으로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다리 작업 시에는 반드시 3점 접촉을 기본으로 합니다. 3점 접촉의 가장 쉬운 방법은 두 발과 한 손으로 접촉하는 방법이 있고, 부득이하게 두 손을 모두 작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두 발과 허벅지를 사다리에 기대서 3점 접촉을 꼭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다리 작업 시에는
반드시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측면 작업 시에는 안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굉장히 높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자주 이용하는 만큼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는 사다리 이용 작업. 하지만 작업 전 꼼꼼하게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기에 대비하고 우리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는 길. 안전한 일터는 안전수칙의 철저한 준수로부터 시작됩니다.